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상초보 탈출 팁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팁 1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우량한 주식을 접근하되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이 우상향 초입의 매수하자가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대전제라고도 할수 있겠죠.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인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이루고 있을 때는요, 저점이라고 확신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선 부위에서는 밑에 하락 추세 구간에 있던 저점을 봐서는 좀 오른 듯 하나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한 초입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카오와 같은 종목도 다 이러한 상승 초입 돌려낸 이후에 상당히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카카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부위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낸, 그죠? 그리고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여기 부위. 상승 초입을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들어가라. 여기를 적용한다면 여기가, 여기 하단에 비해서는 오른 듯 하나 추세를 돌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추세가 무너진 여기까지만 대략 생각해도 상당폭 17만원권까지 갔으니 여기 정도에 들어갔다 해도 6만원권 정도니까 50% 정도의 수익은 나는 상황입니다. 11만 2천원이니까 중장기로 가져간다 한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돌려낸 우상향으로 돌려낸 이런 상황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안전하다. 그러한 상황들 보면 예전 방송에서도 많이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의 상황을 잠깐 봐도 2015, 16, 17, 그죠? 그러니까 2년, 한 2년 반 정도의 큰 조정을 돌려내니까, 이렇게 딱 보시죠. 돌려내니까 여기 87,000원이거든요. 닥터케이 여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8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164,000원이니까 거의 더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접근 자꾸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돌려낸 우상향으로 돌려낸 저런 지점에서 사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짧게 해서 그렇지 길게 해볼까요? 똑같아. 그죠?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하락한 추세 이렇게 돌려내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모든 이평선 돌려내기까지에는 여기 구간이죠. 그죠? 여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상승을 하는 부분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게 추세선에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급락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단기 급락을 너무 했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 돌려낸 시점은 조금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만, 이평선을 다 돌려냈다는 것은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냈다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약간 변형된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자, 카카오 자,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아까 보다가 넘어갔으니까 삼성전자부터 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죠. 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팁2는요. 대전제를 우상향 돌려낸 시점부터 라고 말씀드렸으니 그 대전제를 이루는 부분이 우상향이랬으니 20일과 인근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큰 손실이 없어요. 20일 기법이 다할수 있겠습니다. 20일 기법. 여기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크게 하니까 조금 어긋나 보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라인을 딱 끄우면요, 이렇게 여기 라인을 끄우면요, 이게 추세 선의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팁2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볍게만 짚어가자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룬 부분을 그은 선이 추세선이잖아요. 하락 추세선. 여기를 끊게 되면, 이렇게 기준하고 끊게 되면 여기가 희한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다 얘기입니다. 여기가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은 20일 돌파하고 20일 지지하는 여기 부위가 매수 가능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자, 매수. 그러면 20일은 딴 거 하나도 쓰지 않겠습니다. 팁2는 20일 이탈하면 매도하는, 그죠? 팁3가 그 부분에 수익을 많이 토해내는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매도 포인트가 나가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20일 올라타니까 매수, 20일 깨지면 매도. 과연 수익이 많이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깨졌으니까 매도입니다. 다시 올라타죠. 딱 그것만 딱 적용하는 겁니다. 매수. 아직까지 이탈 안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법을 알아야만 수익이 나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20일 기법 하나만 써도 수익이 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돌려보시죠. 20일 아직까지 이탈 안 했죠. 자, 여기 정도 이탈했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탈했다 칠게요. 자, 다시 올라탔습니다. 다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손절 없어요. 자, 이게 추세의 위력이거든요. 여기 매도입니다. 다시 올라타죠. 매수입니다. 자, 여기는 매도. 짧게 손절입니다. 손절. 그리고 전제 조건은요, 정배열일 때만 하는 겁니다. 정배열. 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배열 아닌 구간에서는, 특히 박스권이라든지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이겁니다. 우상향. 여기 다시 올라탔으나 완전 정배열은 아닌 구간이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진입하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밀리고 다시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당히 큰 흔들림이 나오죠. 벌써 추세가 한번 무너지니까, 상승 강하게 상승하던 여기 추세가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는데, 그죠?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죠.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죠. 이게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이에요.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 그죠? 이런 데서 따라가면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4,000원. 50배 더하면 얼마입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상당히 여기를 나중에 박스권을 돌파하기 때문에 더 큰 랠리도 나왔습니다만, 그죠? 280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추세가 무너지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여기 구간까지만 일단 말씀드려도, 20일 돌파할 때 매수하고 20일 이탈할 때 매도, 다시 올라탈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다시 올라타니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다시 올라탈 때 매수, 추세 확 무너지니까 매도 끝. 이렇게만 해도 여기만큼 수익,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여기는 여기니까 큰 수익 없었습니다. 여기는 올라탔다가 바로 무너지니까 조금 손실. 그렇다면 누적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난 20일 기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조건은 우상향 유지되는, 그죠? 이렇게 큰 흔들림 나오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 매도를 20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20일 기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가 팁2입니다. 팁2. 너무 간단합니까? 실천 한번 해보시라니까? 실패보다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합니까?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 뭐 끝내주게 먹어볼까 싶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보다 돌려낸 시점에서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셀트리온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셀트리온. 자, 하락한 추세 어디서 돌립니까? 여기서 돌립니다. 이렇게, 그죠? 모든 이평선 다 돌리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이후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돌려내니까 20일 돌려내니까 여기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이 거의 20일과 인접하니까 여기 살 수 있습니다. 20일 깨지는 여기 매도. 자, 다시 올라탔어요. 매수. 자, 박스권은 왔다 갔다. 그죠? 수익도 날 수도 있고 손실도 조금 날 수도 있고 이 박스권에서는 비교적 약점이 있어요. 이 20일 기법은요. 자, 그러나 여기 올라타고 매도하고 다시 올라타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해도 여기 손절 조금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 폭만큼의 수익보다 여기 손절 나온 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탔죠?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깨질 때까지. 어머나,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정배열, 그죠? 인 종목에 20일 올라탔을 때 매수하고 20일 이탈할 때 매도한다만 지켜도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참, 너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실전에 사용 가능하냐? 사용해 보시라니까 20일 딱 돌파한 시점에 매수하고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상향일 때만 하는 거예요. 우상향일 때. 우하향일 때 한번 해볼까요? 우하향일 때는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왜? 20일이 우상향으로 가야 정배열이거든요. 여기 올라탔다 칩시다. 자, 여기 올라탔죠? 여기 샀어요. 자, 여기는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탔죠? 여기를 깨질 때딱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면 박살 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그죠? 이것을 잘 지키면 사실 이게 뭔가 하면요. 손절만 잘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자, 20만 원대 여기서 던져라 던져라고 닥터케이가 뭐 거품 거품을 물거든요. 안 던지는 사람 많았어요. 그죠? 13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고 와서 지금까지 수익으로 전환돼서 올라온 분 있죠? 그거 결코 잘했다고 전 점수를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본전이 오지 않는 초대형 우량주 중에 종목이 있거든요. 20년 지나도 오지 않는 종목. SK텔레콤인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20일 밑에 있는 걸 접근하면 안 좋습니다. 적어도 20일 위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요.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기에서 딱딱히 살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이중바닥 확인하고 올라타고 눌리는 20일 여기 구간 15만 3천원, 4천원 권. 그죠? 여기서 매수하라 그럽니다. 방송 들어가면 있어요. 중장기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깨지니까 매도, 올라타니까 다시 매수. 하면서 20일 기포를 쓴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하락 추세일 경우에도 20일을 올라탄 시점에서 사고 이탈할 때왜 내가 기준으로 삼은 20일이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는 그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 투자할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했는가 하면요.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방송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매수 하고 싶어 하는 분 있어서 매수 한번더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그리고 다시 여기 올라탈 때 매도하면서 26% 뭐 13% 4% 이렇게 수익 나서 40% 수익 나는 구간이 여기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조금 도움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팁 3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가볍게 짚어가자면 이렇게 이격이 많다 이겁니다. 닥터케이는 지금 셀트리온은 신규 매수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도 용감하게 매수해서 뭐 수익 나는 분도 계신데 전제 조건은요. 내가 기준 삼은 그 라인이 그 기준이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박스권 이루던 28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 박스 막 이루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막
주춤주춤 했거든요. 돌파하면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요. 자, 33만원에서 매도도 의견 드렸고요. 흔들흔들 하는데 이제 이격이 크기 때문에 30만원 만약에 무너진다면 여기 28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 이격이 크면 좁히러 가는 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20일 기법만 사용한다면 여기까지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그럼 너무 수익을 많이 토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팁3가 나오는 것입니다. 팁3는 강하게 상승하던 종목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매도하라가 팁3인데요. 자, 팁2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팁3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팁2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우상향한 종목 정배를 돌려낸 종목 20일 인접한 부위에서 내지는 돌파한 시점에서 매수하고 20일 이탈할 때 매도하라. 단점은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이 좀 작게 나올지 몰라도 그 시그널을 100% 다 지키면 나중에 랠리할 때 충분히 수익으로 커버가 된다. 중장기할 때도 이 20일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닥터케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